세력이가 복화 2에 22 했는데요.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틀린 게 너무 많네요. 오케이. 일단 배웠던 것들을 어차피 새로운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 배웠던 거 어차피 뭐 다 똑같은 영어입니다. 다 똑같은 영어인데요. 뭐 이럴 때 다 앞에서는 잘 하다가 똑같은 거를 다른 책에서 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젤리? 젤리죠. 젤리. 젤리가 아니고 젤. 젤 in the bathroom. bathroom 어떻게 써요? bathroom.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거 보고 이거 한번 읽어봐. It's Jill. It's Jill? Jill 엄마 길어봤자 여자 이름이니까. Her. She.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까? It's she. It's she. 난 여기 물음표 붙이고 싶은데. Is she? Is she? Is she in the bathroom? Is Jill in the bathroom? 지금 새로 보게 했는 Is Jill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에요? 질은 화장실에 있니? 질은 화장실에 있니? 라고 묻는 말이잖아. 어? 질이 있다라고 하면 Jill is 그 다음 어디에? In the bathroom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Is she? 하면 묻는 말이라는 거 다 배운 것 같은데요. In the bathroom 무슨 뜻이니까? 화장실에. 화장실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러면 in the bath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ere is Jill? 이제 is Jill 하면 되겠네요. Jill 어디 있니? Where is Jill? Where is Jill? 했더니 그녀는 화장실에 있습니다. Jill is in the bathroom. She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에 Jill은 화장실에 있습니다. 고요. 그러나 그녀의 수건은 식당에 있습니다. But Jill is Tower in the kitchen. Kitchen 어떻게 써요? K E T C H E N. K Tower 어떻게 써요? T W-O-E-R 이렇게? 아 T T-O T-O-W-E-R 타워가 아니고 타워 으 소리 나요. 타워. 그리고 Jill is tower 하면 Jill은 수건이던데요. 그러나 Jill is tower Jill은 수건입니다. 누가 뭐뭐 다 하고 있네요. 수건 앞에 타워, 수건 앞에, 타워 앞에 is 있으니까 수건이다. 지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뭐야? 수건이래요. 그녀의가 뭡니까? 그녀의. 이 책에서는 그녀의가 뭔지, 그녀는 뭐고, 그녀의는 뭔지를 구분하라. 그녀는 쉬고, 그녀의는. 그러면 그녀의 수건이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요. Her towel. 그녀의 수건이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 it is in the kitchen. 그리고 kitchen도 kitchen이 아니고요 kitchen이고요. 지금 그녀의 수건 her towel in the kitchen 부엌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Jill is Jill이 있던데 is Jill 하고 있고요.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키친하고 같은 말이 뭐다? 다이닝룸이다. 다이닝룸을
지금 세르비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B하고 D를 알 때 헷갈리면 어떡합니까? 어? 숙제? 쓰기 연습했는 숙제? 했어요? 숙제부터 내라고 늘 얘기하죠, 선생님이. 그래, 너 타월 몇 번 쓰기 연습했냐면 한 번 쓰기 연습했고, 다이닝룸 한 번 쓰기 연습했어. 너 베스룸도 한 번 했고, 헐 쓰긴 썼는데 헐 무슨 생각하면서 썼니? 헐 무슨 생각? 어 거기 어디가? 헐 무슨 생각하면서 써? 지금 써먹질 못하고 있단 문장에서. 그녀의 수건, her towel. 이 책에 그녀의 물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 질은 어디에 있는데 그녀의 물건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Jill is in kitchen. 오케이, kitchen 어떻게 씁니까? K-I-T-C-H-E-N. 아까 전에 E 해서 틀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kitchen 대신에 다른 말 쓰고 있죠. Dining room 쓰고 있죠. Jill is in the dining room. Jill is in the dining room. 헤이. 그러나 그녀의 숟가락은 침실에 있대요.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헤이, 그 스푼 어떻게 씁니까? S-P E-E-N. 오케이, 스피인이겠네요, 스피인. E-E는 E 소리 나잖아요. E-E는 E 소리. 스피인이 아니고 스푼인데요. 오케이. 아니, 연습구래. 알았어, 연습해온 건 알겠는데, 어? 뭐, 네가 쓸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봤어? 응? 이거 나한테 보여주기 식이잖아. 어, 스푼 쓸 수 있는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질은 침실에 있습니다. Jill is in the bedroom. 오케이, 시험지에는 is Jill in the bedroom 해놓고 있고요. 어? Jill is in the bedroom. 그러나 그녀의 드레스는 부엌에 있습니다. Dress is in kitchen. 이제 in the kitchen이죠. 보통 우리가 부엌하고 식당을 같다고 생각하는데 부엌하고 식당은 사실은 달라요. 음식을 조리하는 곳은 kitchen. 음식을 먹는 곳은 dining room. 됐습니까? her dress is in the kitchen. 응? 아니 지금 이거 할 차례잖아요. 아, Jill is in kitchen. 아,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Dish 어떻게 써요? D-E-S-S. 그리고 또 이렇게 써놨어. BC야, BC. 어? 어? BD, BD가 아직도 헷갈리면 어떡합니까? Butter dish is in the
bathroom. bathroom. 지금 뭐 거의 뭐 다이닝룸도 아까 전에 틀렸었고 그다음 여기도 이즈질 해갖고 사실은 틀렸고 여기도 뭐 했냐 하면 is her 시험지에 이렇게 써놨어. Is her breath in the kitchen? 써놨어. 어? 지금 안 틀린 데가 없어. 새로 봐. 어? 안 틀린 문장이 없어. Jill is 해야 되는데 is Jill 해가지고 다 틀리고 있고요.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있고 스푼을 뭐 여기는 스푼 썼다가 저기는 스핀 썼다가 어, 그녀의를 써야 되는데 뭐 생각나면 쓰고 생각 안 나면 안 쓰고 그 다음에 수건을 타워인데 타워 이건 탑이야 탑 타워 어 남산 타워 할 때 이건 타워고요 그녀의 뭐 탑이 부엌에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놨지 뭐 어 안 틀린 문장이 없습니다 어 쓰기 숙제를 내가 왜 해오라고 할까 네가 생각해보고 어 틀릴 것 같은 거 내가 이거 뭐 그냥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이거 양면으로 내가 해놨는데 그냥 한 번씩 딱 써놨어 한 번씩 어? 보고 뺏기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지 네가 확인해봤어? 어?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림 그리기 놀이지 어? 너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중학생 제대로 좀 공부하세요 고맙습니다.